불멸의 전사 2. 아 좋네요. 네. 시장 로맨스에 빠져드는 변호사 전 남자친구 한태진 역 때문에 마음 깊이 상처받고. 네, 또 오해영에서 미래를 보는 음향 감독 역을 맡은 문정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또 오해영에서 그냥 오해영 역을 맡은 서현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동명을 오해해서 어떤 엄청난 인생의 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벌어진 일들이 전화위복으로 또 다른 로맨스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고요. 아직까지는 특별한 유행어가 나오진 않았고요. 뭐 이제 혹시 모르죠. 막판에 이제 시청률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급조라도 해서 뭐 머리가 타고 있어요라도 이제 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. 여기저기서 시청률 얘기가 나오고 와이프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가 나오는데 와이프가 당연히 궁금합니다. 와이프 얼굴이 궁금합니다. 아 시청률보다는 예, 와이프다. 기사 제목 시청률보다는 와이프는 예. 빼주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 예. 네. 연상녀, 그러니까 예지원 씨 같은 연상녀라면 너무 감사하죠. 사실 왜냐하면 제가 첫사랑이 연상녀였습니다. 또 중요했지만 예지원 씨라고 하셔서 좀 쾌재를 불렀죠. 김지석 씨라고 했을 때 할렐루야라고 했어요. 막 뛰어다녔어요. 너무 기뻐서. 예. 제작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네. 배우들하고 얘기를 잠깐 했어요. 네. 저희 드라마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세훈을 촬영 현장에 한번 초대하는 게 어떨까 네.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재윤 씨가 교도소에서 촬영을 하세요. 꼭 저희 드라마 사랑해주셔서 교도소에 한번 꼭 촬영 현장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저녁 시간 저희 드라마 보면서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